퀴즈입니다. 첫 번째는 pad arrow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펑션, 피보나치 펑션이죠. 이것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name 슈퍼맨이죠. 이렇게 했을 때 console log 했을 때 슈퍼맨이 이렇게 console 되도록 이렇게 name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pad arrow와 this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도 한번 구성을 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this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pad arrow는 되지가 않습니다. Make it, 첫 번째 예제입니다. 간단하죠? 펑션을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pad arrow 화살표만 넣어주면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 하나만 돼 있을 경우라면 이 curly bracket도 지워버릴 수 있겠지만 이게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인 경우에는 curly bracket을 이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pad arrow는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간단한 방식이죠. 컨솔로그 해볼까요? console log 해서 피보나치 파이널리가 아니고 피보나치죠. 그리고 숫자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9를 넣어볼까요? 9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34 이렇게 나와있죠. 자, 두 번째 예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있고 슈퍼맨을 console log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undefined잖아요. 여기에 이제 슈퍼맨이 출력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해서 그냥 name이잖아요. name인데 그냥 name이 아니라 this의 name이죠. 이것의 name.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슈퍼맨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걸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건데 왜 아직까지 ES6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마치 에러 메시지가 없으니까 동작을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런데 이 this가 아니라 여기다 그냥 profile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또한 동작을 합니다. 슈퍼맨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return을 없애고 그리고 이것도 없애고 다 없애죠.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동작은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에러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세미콜론이 상당히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인데 이 세미콜론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 뭔가가 조금 허전하니까 이걸 이렇게 가로로 뚫로 쌓아놓더라도 잘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싶으면. 상당히 그렇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줄로 쓸 때는 뒤에다가 이전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으면 안 됩니다. 세미콜론 밖에다 찍으면 어떨까요? 밖에다 찍어도 지금 안 되죠. 왜냐니까 현재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들을 나누는 것은 여기 아니라 콤마죠. 그죠? 그래서 콤마를 써야 될 때와 이 세미콜론을 써야 될 때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내의 프로퍼티들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콤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디스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디스를 먹히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다 디스를 넣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디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냥 있는 여기 한눈에 봐서 얘가 프로파일이면 프로파일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디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 디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경우처럼 이 경우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안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디스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OOP 쪽으로 이제 노선을 잡아서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은 이 디스는 끊임없이 써야 됩니다. 그야말로 디스로 시작해서 디스로 끝나는 것들이 OOP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FRP 코딩으로 가게 되면은 디스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FRP가 OOP보다도 조금 더 최신의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FP 자체는 Functional Programming 자체는 OP보다 옛날 기술이고 OP 그러니까 순서를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역사적인 순서 보면 Functional Programming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OP가 나왔죠. OP는 이게 1980년대 중반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C++라고 하는 걸로 해서 OP 개념이 물론 그 전에도 스몰토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7년도에 터키 와서 물론 그 전에도 2015년도 경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리액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와서 이 FRP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P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OP 그리고 현재 이후로는 FRT 쪽이 물론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긴 한데 새신 기술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